형 언니만 제가 준 게 있는데 샤워를 이제 저희가 멤버들이 많다 보니까 순서를 맨날 정해야 되는데 지금 하다가 나 거실 1번 아 2번 나봐 그럼 긴장감이 없잖아 애들이 나 같으면 도망갈 맘도 한데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준 게 너무 고맙고 민서와 저하고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칭찬해야 돼요 아, 왜 이런 말이야? 경남 창원에서 온 21살 창욱입니다. 저는 지방에서 이동할 때 무조건 저는 고속버스만을 고집해서 타고 다닙니다. 저는 서울 토박이지만 지방 출신 같다고 소리는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나이는 22살 리더와 메인댄서 황윤성입니다.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그 당을 먹으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와플을 먹어버렸습니다. 네 경기도 광주시에 살고 있는 20살 김민서입니다. 오늘의 TMI는 오늘 저는 손톱을 깎았습니다. 충청남도 광천에 살고 있는 20살 아 광천에 살고 있진 않지 광천에 살아 출신인 20살 차준호입니다. TMI는 오늘 손톱을 잘라야 하는데 까먹고 민서한테 뺏겨버렸네요. 네. 독일 마인츠에서 온 18살 렉산드라고 합니다. 제 TMI는 팀 내에서 이름이 가장 깁니다. 아 풀네임! 풀네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더 빈스탄 슈밋 리라고 합니다. 몇 글자야? 제 이름은 김동윤이고요. 저도 서울 토박이고 나이는 20살 그리고 제 TMI는 초등학생 때 애들이 귀에 솜털이 너무 많아가지고 구미호라고 놀려가지고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 놀리는 게 뭔가 상처였더라고요. 애들이 항상 놀리는 게 요즘엔 제 트레이드 마크가 됐습니다. 저는 부산 광역시에서 온 올해로 23살 이협이라고 합니다. 저의 TMI는 창욱이와 반대로 저는 집에 갈 때 무조건 KTX를 탑니다. 빠른 게 최고죠. 저는 빠른 게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집에 가야 합니다. 뉴스원 연예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저는 뒤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제 컴백했잖아요. 네. 네. 컴백하면서 이제 되게 꼭 방송국에만 가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꼭 하고 싶었던 거가 뭐였는지 저희가 이제 컴백을 하면 항상 일요일마다 인기가요를 가는데 스팸이랑 짜파게티 조합이 진짜 맛있어가지고 저는 컴백하면 인기가요에 가서 스팸을 꼭 먹기 때문에 전 스팸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먹으러 가겠다. 아니죠. 겸사겸사. 먹으러 가겠다. 이제 공연도 하고 겸사겸사의 금강도 19경이듯이 저번 1집 때 전주에서 음악 중심 방송한 적 있는데 저는 차 타는 걸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그런 야외 행사나 야외 음악 방송에 만약 있으면 한 번 더 나가고 싶습니다. 확실히 좀 달라요? 그 실내에서 하는 거랑? 한옥 정자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영상도 찍고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게임도 하고 많이 네. 놀아서 맞아요. 카메라 앵글 한번 잡아주시죠. 제자 스테이 첫 발 빨리 서 서서 네 서 스테이 어디를 돌아 밥 먹으러 돌아다닐 수 없어서 햄버거랑 삼겹살을 먹었어요. 네. 너무 안타깝다. 다음에 꼭 전주를 또 갔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네. 꼭 비빔밥을 그때 비빔밥을 먹고 싶어요. 그때. 다시 하트부터 하고 싶은데 막 스카이다이빙 그거를? 아 연관이 스카이다이빙 같은 거? 아 렉스는 고프로 탈고 스카이다이빙 하면서 무대해 비겁 그런 거 같다. 그러면서 이제 추는 건 좀 아니지? 아 창욱이 형이나 렉스가 조금 활동적인 거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자전거 타고 음악 방송을 와봐요. 허벅지 터지지 않을까? 일단 무대는 못 서 있어.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작년 팀내 유행어 있죠? 두 개 있죠? 한 명만요? 자야겠다. 그 멘트의 주인공이 민서예요, 민서. 자야겠다 버전은 제가 동윤이 침대에 가서 이제 눌린 목소리로 해야 되거든요. 동윤이 신호 걸었어요. 오 자야겠다 이렇게 하고 한입만요는 약간 저보다 윤성형이 더 잘하거든요. 아 원조 하고 아 원조 아 저는 그냥 저는 진짜로 그냥 한입만요 이러거든요. 근데 약간 좀 윤성형이 좀 과하게 좀 하더라고요.
약간 민서의 한입만요는 그 한입을 주고 싶다가도 안 주고 싶은. 형 한입만요. 그리고 나서 마주치면 이제 눈빛 발사. 어. 아, 민서가 되게 잘 나눠줘요. 그래서 저희도 민서한테 한입씩 되게 잘 얻어먹고 있는데 형 한입만요 하면은 제가 좀 그 톤 듣고 쳐다봐요. 그럼 민서는 형 제가 중계 있는데 진짜 너무하시네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형은 저한테 그러면 안 되죠. 또 새로 생긴 유행어 있어요? 저 약간 예스라는 약간 말을 좀 자주 해가지고 예스 예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렉스는 렉스식으로 약간 뇨뇨 뇨? 이렇게 하는데 예스 이렇게 뭔가 대답할 때 예스 이렇게 하는데 예스가 진짜 유명한 게 저희끼리만 쓰다가 이제 매니저님한테 저희가 혹시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스 예스. 아 깜짝 놀랐어 진짜. 맞아 진짜로. 타워를 이제 저희가 멤버들이 많다 보니까 순서를 맨날 정해야 되는데 정말 뜬금없이 만약에 지금 하다가 나 거실 1번 나 2번 나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지거든요. 항상 긴장을 하면서 이게 좀 많이 유행이 된 것 같아요. 저기 즐기시는 분 절대 저는 순서에 욕심이 없는데 그냥 뭔가 이렇게 약간 치열한 경쟁을 저도 느끼고 싶어가지고 정작 안 씻거든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순서를 정하네? 그 순서에 안 맞아요 씻는데 아니에요. 안 씻는 건데 이렇게 순서. 아까 그러니까 그 반응을 친 거에 그러니까 상관없이 어쨌든 제일 마지막에 씻는데 어차피 제일 마지막에 씻는데 굳이 땀빵 해놓고 이제 맞아요. 그 분위기를 즐겨요. 야 그럼 긴장감이 없잖아 애들이. 그러니까 맨날 뮤직비디오 찍을 때도 도중에 땀빵 이러면 다 나 거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긴장감 조성 이게 재밌더라고 저는. 약간 리더로서 약간 팀의 어떤 긴장을 주는 거. 아 그럼요. 아 그럼 큰 뜻이 있었네요. 아 대단하네요. 그럼, 항상 그리고 있어. 차월도 긴장을 놓지 말라. 그렇지, 역시. 그러면은 칭찬해봐요. 민성 형을 칭찬하는 거 쳐다보고 쳐다보고 하면 약간 말문이 막히는데 손 잡고 손이 차갑네 이 친구 긴장했네. 민성 형을 칭찬을 하자면은 정말 2-3년 동안 이렇게 오합지졸 6명을 정리를 하다 보면 진짜 질릴만도 한데 나 같으면 도망갈 만도 한데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준 게 너무 고맙고 칭찬할 점이고 저희가 너무 감사한 점인 것 같습니다. 오 진짜 훈훈하네요. 힘나 힘나. 우리 윤성씨가 자리 며칠 할지 아니 그 잠시만요 너무 그렇게 바로 고개를 들고 아 약간 얘하고 저는 약간 통과제리 같은 사이인데 약간 기대하고 있을게요. 아니 둘이 손을 잡아. 그래 저 민서와 저하고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칭찬해야 돼요. 칭찬, 칭찬. 아, 이제 칭찬이야. 이 칭찬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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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 들어가. 많이 있었지만 형한테 와서 위로. 아니 저 다시 할게요. 나 칭찬만 하겠습니다. 너가 진짜 얼마나 힘들까. 어? 혹이나 못 버티면 어떡하나. 약간 이런 걱정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형이 아픈 손가락 중 하나인데 그래도 형한테 많이 기대가지고 정말 기특하다. 민서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칭찬하는 거 맞나요? 칭찬 이해를 못 하시겠어. 끼 철철 넘치고 아 다음 넘어가면 되나요? 네네 좀 기대하고 있어. 아 오케이 멘탈이 진짜 좋은 거 같아. 항상 애교도 많고 뭔가 그룹 내 뭔가 좀 다운이 돼인 거 같았으면은 넥스가 이렇게 항상 먼저 와서 텐션 올려주는 거 진짜 너무 고맙고 생각하고 사랑해. 훈훈하네. 사랑까지. 아빠한테 아 왜 이래 이런 말이야. 아 왜 이래 자꾸 의조리면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했으면 좋겠어. 제 아버지가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영광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잘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힘들어도 저 항상 도와주신 진짜 이거 인내력 진짜 끈기 그리고 그 팀을 위해서 항상 밝게 웃어주고 이런 거 정말 귀찮아하고 진심이게 내가 뭔가 형 없었으면 뭔가 허전했을 것 같아. 혼나네. 저희 협이 형, 협이 형도 참. 아 제가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부르 맏형으로서 고생이 참 많고 뭔가 팀 내 기강이나 이런 걸 잡으면서도 저한테도 장난도 많이 치고 근데 장난 속에서도 뭔가 사랑과 애정이 담겨서 항상 형이 장난쳐도 저는 기분이 좋아요. 그 형은 좋아하고 혹시 빨리 끝내래. 빨리 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나도 사랑해. 서로 조금 반대거든요. 성격이 완전 반대예요. 네. 왜 참을까. 나
약간 잘 안 맞는 점이 있지만 그렇지만 서로 안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약간 저랑 이제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 차오기의 반응이 있어요. 뭔가 말을 안 하면서 뭔가 그 피하는 그 반응이 재밌어서 저는 오히려 장난을 치거든. 근데 그거를 또 다 받아줘서 고맙고 크게 화를 안 내긴 하더라고. 아 그리고 하나 칭찬하고 싶은 거는 차오기가 노래 연습 정말 열심히 해. 아 맞아요. 이거는 맞아. 정말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아 그거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거에 정말 높이 서고 본인의 그 단점을 계속 고치려고 하는 분이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인정을 하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컴백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제 컴백을 앞두고 제일 좀 신경 썼던 거 무엇인지 진짜 간단하게 한 분씩 하나 대답해볼까요? 네, 뭔가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앨범이다 보니까 첫 번째 앨범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게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무대를 오랜만에 쓰니까 긴장을 많이 해서 이번 두 번째 앨범 키워드는 저는 저 스스로 긴장 극복을 계속 생각했어요. 조금 신인 티를 좀 벗어나기? 저는 노래도 뭔가 기승전결인 듯이 이제 표정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카메라 보고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창백한 시간 속 끝내 온뜨간 희망의 꽃이 펴 이런 느낌 약간 조금 약간 무드 있게 너무 웃진 않지만 약간 미소와 무드를 가져가면서 그런 느낌으로 연습했습니다. 아 네, 저번 앨범에서는 후렴구를 멤버랑 다 같이 부르는 파트였는데 이번 후렴구는 혼자서 부르게 되어가지고 너무 부담스럽고 약간 긴장도 많이 돼가지고 이번엔 노래에 좀 신경을 되게 많이 썼었어요. 녹음 때부터 되게 노래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1집 때는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었어가지고 이번에는 최대한 안 하고 만약에 한다면은 하고 보자 라는 마인드를 가지게끔 말 그러면 맞춰요. 네. 진짜 대범하네요. 성격이 맞습니다. 영블러드 아직 영블러드 그러면은 우리 어베러 투모로우의 컨셉을 다섯 글자로 한번 표현해볼까요? 드리핀 자체 완전 역대급 더 나은 내일 곧 해가 뜬다 긴장해주세요 여섯 글자 긴장하세요 긴장하세요 저희가 나갑니다 알렉산더 거 내 거다 영블러드의 킬링 파트가 있다면 어딜까요? 저희가 뮤비 촬영하면서 스태프분들께서도 되게 여기가 중독된다 하신 파트가 있었는데 따따라라라라 새로운 내일이 여기가 있는데 춤도 그렇고 노래 자체가 너무 간단해서 그런지 되게 기억도 많이 나시고 약간 분위기 자체도 킬링인 것 같아요 거기가 오 춤 잠깐 춘 것 같은데? 아 한번 유세야 보여줘 이 춤을 추면 큰일 나고요 우와 여기 교과서 맞춰야 돼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We got this young blood 따따라라라라 더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어 뿜뿜뿜 차차 진짜 멋있다 이것이 영블러드다 앨범 준비하면서 혹시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뭘까요? 저희가 뮤비 찍는데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씬이 있거든요 근데 스케이트보드를 타기 전에 뮤비 비하인드도 촬영할 겸 이제 저희가 여기 주변 공원에 가서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윤성이 형한테 다들 배웠는데 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바깥에 나들이기도 하고 해서 재밌기도 했었고 너무 추웠습니다. 그날 근데 추웠구나. 네, 뻥 뚫린 공원이어서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제가 보드를 그냥 탈 줄 아는데 저는 오히려 안 타고 나머지 멤버들이 이제 보드를 타고 저를 이렇게 지나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제가 이렇게 누우면서 이렇게 보면은 멤버들이 지나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누가 보드를 앉아서 타는 거예요. 원래 서서 타는 건데 그래서 누군가고 봤는데 그 준호하고 동윤이가 약간 균형 감각이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그 둘이 완전 그냥 난리 난 거예요. 그냥 터맨덤 그냥 네 마트 그 카트 끌듯이 맞아요. 둘이서 막 그러고 있는 게 저 이렇게 하고 끌면 네 준호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준호가 끌어졌어. 진짜 웃음 쳤나 죽을 뻔했어요 진짜. 그래 재밌었겠다. 원래 이렇게 끌리는 사람 진짜 재밌거든요. 네 아니 무서웠어요. 야, 스태프분들 계시는데 안 멈추더라고요. 바람이 들어간 열기구 안에서 저희가 춤을 췄는데 뭔가 거기 열기구 안에 들어가서 춤을 추니까 느낌이 진짜 새롭더라고요.
색깔도 계속 바뀌어가지고 춤추는 내내 되게 정신이 없었거든요. 막 색이 막 깜빡깜빡깜빡 거려가지고. 어 맞아요. 조심하면서 쳤어. 어 되게 좀 그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여기 물을 위로 뜨지 않아요. 그거를 옆으로 뜨셔서 블록하는 거에 이제 바람 넣어가지고 블록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혹시 그 심지어 또 열기구인데 제가 구두를 신고 열기구를 신으니까 맞아요. 이거 혹시나 그게 찢어질까 봐 막 너무 좋아요. 맞아요. 여기서 막 꼬매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안 돼. 열기구 비싸. 네, 저희가 드디어 진짜 벌써 5개월 만에 다시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찾아왔는데요. 이게 5개월 동안 정말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기대해주신 만큼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이번 영블러드 많이 사랑해주세요.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이렇게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영블러드라는 타이틀곡의 이름에 맞게 정말 패기인 넘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연예TV 구독자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드리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